안녕하세요. 엄마의 손맛입니다. 오늘은 향긋한 깻잎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깻잎 40장이고요.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를 쭉 빼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깻잎은 밑에 줄기는 좀 잘라주세요. 벗기 좋게 바짝 자르지 마시고 살짝만 잘라줍니다. 바짝 잘라버리면 집어먹기가 힘들죠. 쪽파가 10줄 정도입니다. 대파 흰 부분을 썰어 넣으셔도 되고요. 쫑쫑 썰어줍니다. 청양 홍고추 하나 잘게 다져줄 거예요. 자, 깻잎 양념은 간단하고 맛있게 해보겠습니다. 고춧가루 3숟가락 들어갔습니다. 진간장 2숟가락. 그리고 이거는 조기 액젓입니다. 조기 액젓 2숟가락. 아주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좋죠. 집에 가지고 계시는 액젓을 쓰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감칠맛을 위해서 참치 액젓 1숟가락만 넣겠습니다. 미림이 2숟가락입니다. 매실청 2숟가락 들어갔고요. 다진 마늘이 1숟가락, 넉넉하게 1숟가락 들어갔습니다. 쪽파, 홍고추 다져놓은 거 넣어주세요. 통깨도 1숟가락 넣어주세요. 이건 물입니다. 약간의 짠맛을 좀 없애주고 양념도 걸쭉하게 좀 만들려면 2숟가락 정도만 넣겠습니다. 잘 섞어 주시고요. 간을 보시고 식성에 맞게 간을 맞춰 주세요. 자, 깻잎 두 장씩을 잡아서 놔주세요. 바로 양념을 쓱쓱 발라줍니다. 봄에 입맛 없을 때 향긋한 깻잎을 이렇게 바로 양념을 해서 밥에 척척 걸쳐서 먹으면 정말 향긋하고 맛이 좋습니다. 네, 오늘은 간편한 깻잎 반찬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